본인이 빅맨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어요. 그렇죠. 뭐 수비한다 네. 하더라도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이 쿼터 출발했습니다. 안양 KGC 공격. 김기현이 우중간 빼줬고 마리오니트 왼쪽에서 득점 실패. 양동근이 전환했고 상대 코트로 넘어와 있습니다. 버스테스 김수찬. 자, 역시 맨투맨 수비에서 이제 지역방어 수비를 바꾼 거죠. 네. 아주 지금 잘 바꿨다고 생각이 드네요. 김수찬이 잡고 던졌는데요. 인앤아웃 들어갔다 나옵니다. 어색은 자 이번에 패스 한번 연결하는 과정이었었는데요.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울산 모비스의 아이라 클라크의 반칙.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모비스 수비가 좋은 게 지금 김수찬 선수가 오세훈 선수를 맡았는데 순간적으로 지금 클라크 선수가 수비를 순간적으로 바꾸면서 예. 비하인드 뒤쪽으로 자기 수비를 찾아간다는 것은 웬만한 도지력 아니면 저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좌중간 다시 나왔습니다. 자 오세근이 외곽으로 지금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마리오 리체 골밑으로 직접 들어옵니다. 실패. 그리고 다시 한번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따내는 울산 모비스입니다. 양동근 천천히 올라와 있고요. 모비스로서는 이제 이 지역 방어 수비로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고요. 네. 모비스는 이 상태에서 그렇죠. 골밑으로 연결. 그러나 하이로 게임은 완벽하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 선수가 좀 너무 빨리 클라크 선수에게 패스를 좀 전했네요. 예. 자 지금 울산 모비스 박구영 선수까지 다섯 명의 조합으로 이 쿼터를 맡고 있는데요. 김기훈이 전면에서 우중간으로 빼줍니다. 이종현 파스패스 김민욱 빼줬고 오세근 뜹니다. 뱅크샷 실패. 자 일단 KGC로서는 이제 야투가 좀 들어가야 예. 경기가 좀 풀릴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이 골밑에서의 어려워진 부분들을 외곽으로 좀 해결하고자 골파구를 찾아보고 있는 안양 KGC인데요. 천대현이 탑에서 인사이드로. 자 샤클락은 이제 5초, 4초 왼쪽 코너 던지지 못했고 빅터 돌아서면서 터닝으로도 실패. 그렇죠. KGC로서는 저런 이제 수비를 하면서 골밑에서 어려운 수비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예. 김기훈이 오른쪽 그리고 왼쪽을 쳐다봅니다. 마스테스 바로 세기 시도. 아 드리블 스틸을 시도했던 천대현 선수였었는데요. 아, 천대현 선수 수비 잘했는데 좀 아쉽죠. 네. 자 천대현 선수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김기훈이 보기는 잘 봤는데요. 자 패스 타임이 약간 느리게 되면서 상대에게 반칙을. 그러니까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리치 선수에게 볼 주려다 보니까 수비수가. 알고 있거든요. 예. 지난 수비라고 이제 볼 못 잡게 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럴 때는 좀 더 리틀 선수를 활용하려면 스크린을 하면서 잡게 해주면 좀 더 용이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찰스 로드. 로드의 그 로드가 길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예. 길이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안양 KGC. 확실히 이 찰스 로드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리바운드에서도 뭐 역시 차이가 나고요. 블록슛, 페인트 성공률 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오세근 선수와 김민욱 선수가 빅맨으로는 있지만 로드 선수의 어떤 골밑 파괴력, 예. 존재감 이런 거는 있을 때 없을 때 분명히 기록적으로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결국 곧 KGC의 어떤 승리의 보증수표로 갈 수 있는 말이죠. 예.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찰스 로드가 일단 오늘 경기를 빠지고 다음 경기에는 이제 복귀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까지는 어떻게든 오세근과 김민욱이 함께 버텨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로드 선수가 돌아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민욱 선수가 지난 동부 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네. 오늘 경기에서도 조금 더 본인의 어떤 경기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여준다면 앞으로도 이제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찰스 로드와 그리고 양희종 선수도 지금 목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문성곤 선수 이 1순위로 뽑힌 선수인데 지금 중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로드 선수도 좀 없는 데다가 특히 이제 양희종 선수가 목 부상으로 좀 빠져있는데 여기에 이제 1순위로 들어온 1라운드 1순위로 들어온 이제 문성곤 선수가 그냥 기대되는 신인 중에 하나인데 네. 올 시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출전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뭐 국가대표급 초와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적응하는데 시간적인 뭐 보장을 받기에는 지금 굉장히 좀
본인도 좀 힘들겠지만 네.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정현이 슛이 불발로 돌아갔고 울산 모비스의 반격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자, 양 팀이 지금 이 쿼터에는 다 득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야투가 이 쿼터에 양 팀 다 지금 부진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천대형 열렸습니다. 썼죠. 핑계도 나옵니다. 골밑에서 아이라 크럭 리버스 레이업 성공. 자, 이제 지역 방어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속공이라는 그런 리바운드만 잡으면 잘 나갈 수 있지만 예. 역시 리바운드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약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지금 뭐 수비 리바운드도 여러 차례 내주고 있는 안양 KGC인데요. 마리오 리틀의 석점! 자, 어쨌든 리틀 선수가 외곽에서 살짝 터져줘야만 예. KGC는 신바람이라는 농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개째 석점포 마리오 리틀 오른쪽 코너 제쳐놓고 완벽하게 열린 상태에서 석점은 실패로 돌아갔고 빅터! 그리고 외곽 빼줍니다. 박구현이 왼쪽으로 천대현 일단 템포를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천대현 놓쳤습니다. 아, 특히 이제 2, 3쿼터에는 빅터와 칼크센터 두 명이 뛰기 때문에 네. 샤크락 바이올레이션. 그렇죠. 2, 3쿼터가 오늘 경기 아마 그 분수령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리틀 선수도 외곽 선수고 인사이드의 플레이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인사이드에 장악이 뛰어난 클락과 빅터 선수가 있는 모비스가 훨씬 좀 무게감은 훨씬 많거든요. 예. 이를 과연 이제 모비스는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할 것이냐. 예. 반면에 KGC는 이걸 어떻게 봉쇄하면서 대등하게 갈 것이냐. 이 싸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우현 위원께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한 발 앞서서 많이 뛰는 농구가 필요한 KGC잖아요. 그렇죠. 왼쪽에서 돌면서 실패로 돌아갔고 양동근의 빠르게 리바운드를 잡았습니다. 4분이 지나가고 있는 이 쿼터 경기 양동근의 바운스 패스 박구영 반대편 열어줬습니다. 빠른 연결 코너에서 인사이드 팁 골밑. 자, 이게 지금 완벽히 지금 비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막지를 못하고 있는 안양 KGC예요. 그렇습니다. 수비는 하고는 있지만 역시 높이가 있는 모비스의 외국인 선수들을 반등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이정현 오른쪽으로 갑니다. 부드럽게 돌면서 득점까지. 자, 이정현도 오늘 자신의 첫 번째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25-20. 자, 점수 차이는 꾸준하게 한 4-5점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코너가 나고만은 울산 모비스. 아, 지금은 맞진 않았어요. 지금 빅터 선수가 이제 하이로 올라오는 상황인데 네. 전현 선수는 좀 로에서 볼을 잡을 줄 알고 지금 미리 패스하다가 지금 터너버가 나왔죠. 예. 외국인 선수들이 함께 뛰게 되는 2쿼터와 3쿼터 글쎄요, 외국인 선수들이 숫자가 하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적인 면에서는 좀 덜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역시 뭐 시즌 거듭될수록 더 좋은 어떤 그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마리오 리틀 석점 들어갑니다. 아, 오늘 연속 석점포. 그렇습니다. 지금 8개 던져서 3개를 혼자 다 넣고 있는 리틀 선수인데요. 자, 팀 내에서 나온 석점을 넣어주고 있는 마리오 리틀인데요. 이번에 골밑에서 빅터가 2점을 주워 담습니다. 결국은 오늘 골밑과 외곽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스코어는 27-23. 바로 연결됐어요. 마리오 리틀. 리틀 선수가 볼 갖고 움직임도 좋지만 이렇게 예. 볼 없을 때의 지금의 커팅은 굉장히 좋은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옵더블 움직임에서 마리오 리틀의 기가 막힌 이 빠져 들어가는 움직임. 자, 두 점을 추가했습니다. 더스버트 빅터 페인트 좀 받고 골밑으로 다가옵니다. 두 점. 빅터의 두 점. 모비스는 꾸준하게 클락과 빅스 선수가 차곡차곡 정말 전개에그만 드시지 말이죠. 네. 네. 잘 골밑을 지배하고 있네요. 탑에서 마리오 리틀 하이포스트 김민호. 김민호 볼을 잡고 놓쳤는데요. 그러나 이 공을 울산 모비스가 가로챕니다. 박구영 양동근 천대현 반대편 비어있습니다. 3포인트 클리샷! 박구영의 석점. 모비스로서는 클라크와 빅터 선수의 인사이드 네.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국민 선수가 3점포 한두 개만 들어가줘서 분위기만 잡아가면 훨씬 더 지금보다 달아날 수 있는 요지는 모비스가 충분히 있거든요. 예. 자, 확실히 안양 KGC도
아이라 클라크나 커스퍼드 빅터의 골 및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 차스가 좀 많이 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2, 3쿼터에는 이제 인사이드 빅터와 클라크 선수가 인사이드에 존재하기 때문에 케이지 네. 선수로서는 지금 모일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럴 때 외곽을 얼마나 바꿔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양 KGC의 멤버들이 지금 2015-2016 시즌에 새롭게 다시 재구성된 느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011-2012 시즌에 4강 직행하면서 우승을 했는데요. 네. 역시 이때 우승했던 선수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군대 갔다 오면서 이제 거의 절정기인 선수들이거든요. 예. 자, 당시 우승 멤버들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화려한 멤버들이 복귀해 있는 이번 시즌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희종 선수, 뭐 박찬희 선수, 이정현 네. 또 이때 김태열 선수 있었고요. 그렇죠. 이정현 거기다 또 오세근 선수. 이때는 오세근 선수도 부상이 많이 심하지 않고 굉장히 몸이 좋았을 때였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몸 상태가 좋았을 때였고요. 아, 정말 이때 KGC의 이 선수들의 열정과 또 농코트에서 보여주는 땀과 네. 경기력은 정말 충분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이 판타스틱했던 멤버들이 다시 구성되는 안양 KGC 이번 시즌에 지금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꾸준함만 유지가 된다면 이번 시즌 글쎄요 우승 재탈환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선수 구성으로서는 뭐 그전 예전에 그 2010-2012 그 선수 그대로 가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노련미가 더해지기 때문에 네. 경기력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선수를 부상 없이 또 로드가 좀 들어오면서 그때의 분위기를 조금 더 내려가게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가져갈 수 있을지가 네. 시즌 끝날 때까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이 3위권 팀들과의 싸움에서 한 발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한데요. 박찬희의 중앙 돌파 외곽 빼줍니다. 김민호 샤클라간 6초 5초 던졌습니다만 립을 맞고 나옵니다. 준비둘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실패 빅터 마무리 짓습니다. 자, 빅터 선수와 클라크 선수가 두 명이 뛰니까 역시 마련 선수가 외곽에서 뭐 지금 굉장히 하는 활약을 한다 하더라도 예. 김민혁 선수랑 지금 오세훈 선수가 막기에는 확실히 좀 그 붙이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좀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네요. 예. 자, 여기서 이게 놓쳤으면 따라 들어오는 선수가 리바운드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 높이적인 면에서의 불리함을 좀 안고 있는 안양 KGC. 박찬이 돌면서 블락샷 막혔습니다. 지금 이제 클라크 선수가 있는데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고요. 반대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예. 붙여서 외곽을 좀 살려주는 그런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죠. 예. 양동근 빅터 좌중간 대각선 움직임 포스트업 조금씩 들어갑니다. 외곽 빼줬고 열린 상태에서 양동근 석점 길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울산 모비스. 다시 한번 양동근이 한 코를 조절하면서 공격 플로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천대영 좌중간에서 정면으로 그대로 내줍니다. 하이로킹 득점 아이라 클라크의 추가 득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하이로킹을 아주 잘 하고 있고요. 예. 자, 앞으로 막으면 뒤로 주고 뒤로 막으면 또 골밑 바로 바스켓 주기 때문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네요. 예. 마리오 리트의 돌파 뱅크샷 실패. 어려운 슛이에요. 자, 지금 선수들 간의 호흡도 좀 잘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오 리틀인데요.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많이 나서고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좀 선수들과의 어떤 이기적인 팀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예. 양동근 클라크 스크린 걸어줬는데요. 반대편 빼줍니다. 다시 한번 골 밑으로 전달 외곽 빼줬고 빠른 연결 빅터 1초 뱅크샷 님을 맞고 나옵니다. 마리오 리틀이 공을 잡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상대로부터 반칙을 얻어냅니다. 천대현 선수의 반칙인데요. 개인 반칙 3개째가 되는 천대현. 자, 여기서 사이드에서 한번 던져봤습니다만 이 공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렇죠. 잡는 과정에서 반칙 선호됩니다. 자, 여기 천대현 선수가 나오고 이제 함준 선수까지 나오면 자, 그리고 안양 KGC 문성곤 선수가 이제 투입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김유희 선수가 잠깐 쉬고 어쨌든 문성곤 선수 그동안 출전 시간이 좀 많지 않았지만 오늘 좀 그 본인이 그동안 나름대로 조금 그 생활을 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마음껏 좀 코트를 좀 누렸으면 좋겠네요. 네. 자, 국가대표로도 활약을 했고
자, 전체 1순위로 안양 KGC 입단한 문성곤 선수. 마리오리 틀이 던졌습니다. 석점 이번에 길게 떨어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자, 1분여 추가 남아있는 이 쿼터입니다. 김기윤. 김기윤 왼쪽 빼줄 때 함지훈의 가로 3개. 수비들 공격줄 함지훈. 자, 동료 선수를 기다립니다. 아이라 클라크 골밑에서 받아냈고 클라크 득점 바치까지 얻어냅니다. 함지훈 선수가 무리하지 않고 역시 클라크 선수가 글쎄요 후반전 뛸 수 있을까요? 오늘 뭐 1쿼터에 지금 뭐 쿼터를 완전히 지배하는 클라크 선수인데요. 지금 1, 2쿼터 전반전에만 18득점 아이라 클라크. 그렇습니다. 예. 1대1로 지금 뭐 만들어내는 것보다는요 동료들과 하이로 게임이나 빅맨으로서의 본인의 역할만 충실하게 해서 올린 점수만 18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오세근과 김민욱이 버티고 있긴 합니다만은 아이라 클라크의 움직임이 너무나 자유로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KGC가 로드 선수가 없다 그래도 지금 몸이 좀 너무 많이 끌려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김기은 바로 차기 시도 박구현이 볼을 빼냅니다. 박구현 잘 간수했죠? 함지훈입니다. 우중간 로비스는 뭐 빨리 할 필요 없죠. 예, 양동근에게 빼줬고 박구영 바운스 패스 아이라 클라크 오른쪽 함지훈에게 빼줬고 우중간 열렸습니다. 석점 빗나갔고 골밑에서 공격 리바운드 빅터 블락샷 오세근입니다. 자,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휘슬이 불렸어요. 네, 뭐 모비스는요 지금 내외각의 볼 흐름이나 리바운드를 잡는 위치나 뭐 들어가지 않아도 뭐 왼쪽에 빅터 오른쪽에 클라크 인사이드의 두 선수의 무게감 또 앞선의 양동근 또 볼 배급에 함지훈 선수 있고 뭐 네. 구멍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선수의 반칙으로 선언이 되면서 자유투 1구를 실패했습니다. 퍼스버트 빅터. 자, 웬만해서는 좀 그 에어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예. 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본인 던질 때 아 소리가 날 정도로 뭔가 잘못 됐었어요. 예. 자, 빅터 선수가 두 번째 자유투는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20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2쿼터. 자, KGC로서는 지금 2쿼터 이거 어쨌든 마무리 잘 하고 끝내야지 안 그러면 전반적으로 너무 다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마리오 리틀 이번에도 직접 뜨는데요. 블락샷 막힌 상황에서 2초 1초 외곽 빼줬고 김기현의 석점 불발입니다. 전반전 40대 25 울산 모비스가 15점을 리드한 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도 그렇지만 특히 2쿼터 들어서면서 외국인 선수 클라크와 빅터 선수가 두 명이 뛰면서 꿈에서 완벽하게 지배하면서 말이죠. 외곽까지 조금 더 맞춰가면서 역시 네. 모비스가 덤수를 더 벌리는 그런 2쿼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